아멘. 어, 오늘은 우리 영적 리더십 책 어, 이, 3장을 차례죠. 어, 리더의 준비.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어, 에, 109쪽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그, 그래서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리더십 개발 6단계 어, 부분 여기 책에도 인용하고 있고요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 그 리더십 개발 6단계는 어, 소책자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자기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리고 이제 이책의그 장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장에 해당하는 예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인도하시고 또 그를 영적 리더로 키워 가셨는지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데 아이그 부분을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여러분 읽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주요 내용들은 다뤘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실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읽어 오시고 같이 살펴보자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그 아까 나눈 대로 그또 결혼식도 있었고 어,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기도는 줄이고 우리가 바로 강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어한 가지 좀 간단히 이렇게 나눌 거는 이그 제가 목회하면서 그 동안 이렇게 쭉뭐 제가 의도하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목회자였던 역할에 대해서 외국분인데 그 챔피언들을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리더들을 키우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랬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온 것 같더라고요 목회 이렇게 한 장에서. 사실 오늘날은 어떨 때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한 것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어,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나 낮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걸좀 나누면서 그냥. 잘 믿고 따라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어, 이렇게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 방문한 사람 중에 상당, 정말 많은 분들은 우리가 뭐 설교만 하더라도 뭐 이런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비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입명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어 예수님이 열한 제자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게게 명령문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도록온다는 말이고 내가 너희에게 거기 열한 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N 열두 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사도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는 분명히 모든 믿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 명확하거든요.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열한 제자처럼 되게 하라고. 열두 사도처럼. 뭐 직분과 소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대한 헌신 뭐 이러한 모든 게 열두 사도처럼 되게 하라.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께 초기부터 있었던 교회가 지향해가는 매우 중요한 그 고을 중의 하나가 전교인 사역자화였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전교인 선교사화로 이름을 좀 구체로 바꿨는데요. 어 예를 들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여기 그 에베소서 4장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잘 아는데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목사 교사가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이 목사 교사가 다른 직분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같은 직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어,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성도를 이코입한다는 거죠, 어, 무장시킨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무장시키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무장되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어,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본 것처럼 요한봉 15장에 난 포도나무 사람은 모두가 살아야 할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이고 어, 우리 각자 그런 사람을 살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각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각 성도들을 그렇게 무장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장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그삶을 살도록 무장시키는 게 목회자들 할 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 그렇게 본다면 그어뭐 제가 이러한 것을 의도하고 온건 아니었지만 어, 처음부터 전교인 사역자와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 너무나 성경이 자명하니까 개왔는데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온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옳은 방향으로 왔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삶으로, 선교사는 타이틀 없을지 모르지만, 선교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나라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 그게 이제 선교사 삶을 통해더 배워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열매 맺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도록 무장하는, 무장시키는 일.

올바로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동안 이제 성도들 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장할 것인가? 뭐 그때 그때 다양한 제가 이렇게 어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밖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때 그때 이제 좀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이 양육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어 도표를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 주님인도 이렇게 하는 걸 배워가면서 그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그 뭐지 목회자 기도회 때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양육 목표는 전교인 선교사 맞죠. 아까도 말한 대로 선교사적인 타이틀을 각자에게 부여하는 건 아닌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선교의 삶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그전에도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더 용어를 좀 뭐했고 그게 뭐냐면 이제 기초 훈련인 거죠. 하나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좀또 나눠봤냐면 그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밖에 보면 이제 써 있는데 어 그. 뭐지? 어, 이제 개도하는데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y m c 지금 어, 청년 선교 캠퍼스 사역 뭐 이렇게 진짜 맨땅에 헤딩하있지만 적지 않은 그래도 대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자리를 잡아 가고 있거든요, 귀하게. 정말 후발 자라서 앞서간 그 많은 학생 선교 단체들이 지금 학교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그 학생들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십자가복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인데 무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제 그래서 어, 기초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 이제 그 핵심적인 뭐고요. 제가 이제 표시를 여기 보시면 기초훈련 십자가복음 이렇게 했잖아요. 기초훈련 핵심이 이제 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고 그다음에 기본훈련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복음이 삶이고 그게 선교역 삶으을 나가야 되는데 한선님에게 곧장 나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 기초훈련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화살표 내용을 아시겠죠. 이 예,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거도 이제 십자가복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보기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뭐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게그 십자가 복음이 당연히 성경의 개초에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전제하는 이 내용이 공유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자체가 나눠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자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미남침례교단에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일부러 번역했으면 어떨까 뭐 고민도 했는데 못 구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학군단 신우의 전국 학군단의 신우에 섬기면서 그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해서 이제 그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기면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눌 어,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갭이 채워진 거예요 이제 기초훈련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일리상고 나왔는데 그 최호영 목사님은 그래요 이기소기소동역구 일리상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뭐 이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진짜 그 선교단체 전체 다음 세대 사역을 부부가 읽어낸 그래서 수천 명씩 집회를 인도 했던 귀한 선교사님도 재책 위대한, 위대한 구원하고 십자가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거든요. 너무나 잘 정리했다고 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고 우리가 화, 화요 모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짜가면 지금 이제 거점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 해가지고 어, 모이니까 그 어, 이제 그 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생각 못했을 텐데 그 전에도 이제 모일 때 여기저기서 필요가 있었는데도 쉽지 않은 게그 전체를 이끌어갈 강사가 사실은 수급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못 하다가 요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14군데가 지금 모이겠나요? 그렇게 하고 뭐 비대면, 대면 합해 가지고 일부는 비대면을 드리고 요즘 뭐 작은 순대 그래도 매주 400명씩 참여하거든요. 어, 뭐 그렇게 보면 또 주중에 요즘 잘안 모이시대. 는 저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더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국 이제 제주도만 또 하나 이렇게 생기면 또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저 걱정교는돔도 생기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한 시간 내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될. 그게 이제 우리 사실 목표인데 한 시간 내에 한 시간 반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모이면서 이렇게 여기 우리 이제 포도나무께서 모이는 이제 어 수도권 하여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나한테 어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따로 만들어서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 내가 몇번못 하더라도 교제를 하고 서로 공부에 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제가 옆에서 같이 조언하고 좀 불안 보면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처음 기도하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좋겠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원이었냐면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무장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장 기본적인에서부터 올바로 무장을 시켜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중요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다끝나는데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오신 지 오래됐는데.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뭐 그동안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한 건또 아니긴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래요. 근데 요즘 기초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싹이 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 이제 교감이 안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못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초 훈련 저렇게 해서 표시가 저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기본 훈련 은 당연히 이제 십자가 복음 동안 음, 어, 십자가 복음이삶의 핵심인데 이번에 N G C P P 나눔에서도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세우신 과정도 그렇고요. 여기 십자가 복음과 예배 회복과 선지자들 기도 이게 세트로 가더라고요. 세트로 같이 가요.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론적으로 밖에 모아서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세트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 삶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그 외에다가 관계 중심 전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 여기에 이제 큐트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초 훈련 그 그다음에 기본 훈련 대구 뭐 십자가 복음의삶이 된다면 우리의 위대한 꿈을 복음에서 바로 선교적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선교적 삶인 거죠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이제 전교인 선교사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적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책 쓰고 있는데요 빨리 잘완성됐으면 좋을 텐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이제 비즈니스 미션 이제 베도 오고 뭐밤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어, 이게 또 포함되는데 제가 거기다 영적 리더십을 저기다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어 그전에는 이제 기본훈련 넣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더훈련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몇번 나눴지만 이 토요일 날이 영적 리더십 이걸 강의하면서 왜냐하면 강의하게 된게 그거였잖아요. 기도 하면 너무 좋은데 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모여서 뭐 기도 과거 토요일 날 제가 인도에서 했고 너무 중요한데. 어, 일일이 성도들 양육을 못 하니까 중요한 저 과목들, 제가 교재는 있고, 또 강의를 다해 놓으면 성도들이 그걸 책 보고, 강의 듣고, 각자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배워가면, 얼마든지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녹화해야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지난번 컨퍼런스 마치고 또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기서 뭐 참석한 분들한테 알겠지만 이거를 어그이 강의를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연 이게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또렷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주일날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일날 나누. 거의 매번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매번 주일마다 얘기하면 식상을 같아서한두번 정도는 강하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적 그 삶을 살려면 이 책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래서 저이 없고 그러던 차에 포도나무 교께한 성도가 내 사무실로 왔어요. 어, 이렇 그, 사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 몰래 잠깐 이제 내렸고 오랫동안 어, 그 회사 사장이었는데 어, 정말 주님 열심히 잘 따라가려고 하고 또 리더로 잘 섬기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책을 봤나봐요. 그 전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셔서 못했는데, 자기가 10년 뭐 그때 주님이 말씀할 때 책을 봤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다고. 런데 이제 뭐 실력이 있으니까 곧또 인도될 인도 거예요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 근데 자기가 다시 그런 어떤 자리에 간다면 꼭이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책이 나온 후로 나눴지만 미국 주 상원 같은데 상원의원들이 모여서 이 책까지 공부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해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그 비즈니스 리더들 50명 정도 같이 이렇게 리더십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드는 CEO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영적 리더십 책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인의인도하심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심 이런 걸 해서 기존에 나눴던 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 봤어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 성도 양육의 목표는 전교인 선교사화고 그 기초 훈련, 기본 훈련, 선교적 삶으로 나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기초 훈련의 핵심이 이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고 이제 필요한 대로 추가돼서 그다음에 기본 훈련 사실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어, 선교적 삶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서 역적 리더십을 만들어도 이제 어,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이제 설명하고, 오늘 진도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걸 다루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사실 이게 지금 중보판이에요. 근데 이전 처음 그... 영토 리더십 책에 보면 이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아, 아브라함 쓰신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셨을 거고요, 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해가며 매우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개감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통 사람이었다.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었죠. 예. 달을 숭배하는 갈대야 우르에서 태어났고 뭐 인생은 그래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니 자녀 양육 계획은 없었을 것이고, 뭐 평생 동안 소와 양을 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어, 놀라울게,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의 구속의 출발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보통 사람을 택하셔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110쪽 두 번째 달라.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보다 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계획을 버렸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를 철저히 준비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여러번 나눠서 뭐내 얘기는 여러분 뭐 모르는 게 없죠.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가지고. 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이제 폐결 핵이그 전때부터 한 3년 안았던것 같아요. 모르고. 이제 그래 가지고 도저가지휴학하고뭐 시골에 가시고 1년 만에 다시 이제 복학했는데 뭐 이렇게 다 낫지 않으니까 또한3 3개월씩 뭐 휴학하고 휴학이 아니라 결정이 뭐지? 결석하고 뭐 이렇게 (2년) 연속 휴학은 안 됐거든요 자퇴해야 돼서 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이제 (고3) 때 어느 날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그~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욕 다 하고 옷 새로 다 갈아입고 그~ 그때는 사당동 살인데 그~ 이게 방에 내 동생 중에 한명 책상 딸에 부러뜨려가 십자가 이게 만들어 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앞에 물릎 꿇고 앉았는데 어,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그걸 또렷이 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얘는 복음 사역자 되기 해서 교수도 있고 다양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인 걸 분명히 알수 있겠더라고. 교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재밌있게 했는데 주변에서 날 들어 교수대라고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저는 교수가 될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 얘기하려 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또렷이 주님이 분명히 보이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저 같은 경우는 매우 이른 시기에 주님이 또렷하게 저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거기에 삶이 조정있기 때문에 뭐 갈등하고 이런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이른 시기에 그렇게 삶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뭐 가다가 부족한 점도 많고 뭐 그런 건 많았지만 뭐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분명한 이렇게 주님의 뜻이 보이고 삶이 딱 정해져 들여졌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큰 이렇게 뭐지 고민이라든가 고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빗어가시는 거죠. 이제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 다음 단락도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따도 나오지만 이 저자도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명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맞는 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책이 반복적으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실 때 빚으시는 거죠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은 물론 그분과의 관계를 키우실 때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리더십은 개발되는 거죠. 어,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품은 지혜, 성실, 정직, 도덕적 순결 등을 말한다. 그분과의 관계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이다.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내용 하나하나. 하나. 언뜻. 하나님이 잠든 리더십의 후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의 공통 부분은 하나같이 성품이 바르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했다는 점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클수록 더욱 성품이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 잘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을 섬기는 일꾼으로 키우신 사례가 수없이 등장한다. 출신 성부도 천차만별이고 소명도 다양하고 예,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한 예지만 좋은 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 보통 사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리더십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빚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 오랜 기간을 통해 빚어서 일하 일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면 사나는 이제 뭐냐면 그런 유업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고향 우루 갈때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비 베라를 통해 그 과정을 시작하셨다. 여러분이 이두 구절을 딱 읽어 보시면요. 뭘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대라 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걸볼수 있어요. 이거 저두 군데 읽어 보시면. 내가 지금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아니고 안 읽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는 성경구들 읽어 보시면 찾아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읽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대라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대라 때부터. 그래서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의 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한. 이런 음, 그일 했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뭐죠? 여기서 그또 보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아들 이삭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중에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백성 시라 백성 내 곳에서 건져내시라 할 때도 그 동일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업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유업은 리더십에서 강력한 요인이 될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유업은 어, 리더십에서 강력한 요인이 될수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시작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세대를 초월해서 일하신 경우가 많아요. 어, 한 세대만 때 일으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그 어, 뭐지? 어, 그러니까 유업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세습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가 목회자가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일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제 그랬는데 어 자녀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나. 어, 이런 게뚜어치지도않는데또 특별히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대인데 어린이 의 방법을 통해서 소위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어,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런데 예를 들면 어, 그 사람이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안 되는 거 그건 전혀 또 성경적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고 누가 가장 교회에 가장 어, 적합한 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가가 주, 중요한 건데 이건 모둠을 내놓고 분별해야죠. 사실 통합측 교단도 이거 지금 다시 그 분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고 그런 것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프랭클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국 왔잖아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죠. 지금 헨리 블랙갑 목사님 아들 리차드 블랙갑이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매우 길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무조건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또 아버지 아들을 무조건 맡겨오그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반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유업을 계승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저 같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쭉 조상들을 살펴볼 때 그런 경우도 하는데요. 나는 여시잖아요. 쭉 보면 개혁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에 때로는 그런 부분도 개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그것들을.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렇게 어, 한 중요한 요소에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전혀 옳지 않고요 전혀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리더십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아브라함의 경우에 실패를 통해 자라났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 자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의 성품을 개발하는 재료였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의 화신 그는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화신이었던 건 아니다. 사실 아니었죠.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진, 성숙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그가 실패를 그의 실패를 사용하여 리더로 준비시키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롯의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성경이 순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순종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불순종이었죠. 그 부분에는. 근데 나중에 보시면 그 불순종으로 치러진 대가도 꽤 큽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이제 뭐죠 그 로또 아브라함도 커지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눠졌고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취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나 있는 그러한 야산을 택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소돔송을 이렇게 멸하실려고 하실 때로술 위해 또 소돔을 위해 간구해야 했고 로의 후손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일 당하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 나중 에또 나와요.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몸종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더큰 눈물의 시아시었죠. 불순종이었죠. 아까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화신 내지는 믿음의 그야말로 아버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그순종했더라면 이스마엘은 태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란 때로는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자라난 거죠. 자라난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 여기 다루고 있듯이 112쪽에 보면 사소에 보이는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주시려는 유업을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값진 교훈을 배웠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에 뭔가를 보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됨을 이제 아브라함 실수가 보여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 뜻에 뭔가를 보태지 않고 정확히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를 훈련시키신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기 또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단을 쌓았다. 우리 말에 이게 예배의 단을 쌓았다. 그는데그 내가 이책 영어 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게 아마 그 이게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책에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어로 landmark, 랜드마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표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또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표지들.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쌓은 예배의 단을 따라가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거나 하나님에 대해 특별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단을 쌓았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어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하면 아까 말한 영적인 표지라고 번역돼 있기도 하는데 영어로 랜드마크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차라리 번역하기보다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 제 책들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뭐지?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랜드마크 라면지상의 어떤 표지, 특색,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획기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어떨 때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특별한 만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특별하게 보이실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랜드마크인 거예요. 영적인 랜드마크들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비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비전과 관련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중 뜻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들 이게 이제 영적 랜드마크인데 요거를 쭉 연결해 보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일직선상에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해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니까 보이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비전과에서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볼수 있는 그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그리고 또한 아주 잘볼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바울의 예고요. 신약성경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쌓은 단 하나 하나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알수 있다. 우리 역시 지나온 신앙의 흔적을 통해 여기 지금 다양하게 번역돼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신앙의 흔적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키워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다. 하나님의 현시점에서 주시는 명령을 보면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 삶에 세우신 일들을 가장 쉽게 알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이걸 올바로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대오에 오신 아까도 말한 영적 랜드 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자, 연결돼요. 요 맥락에서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할 때 이걸 가장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제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렇게 말씀하지 똑 다음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겠다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데라 때부터 하셨던 일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이삭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시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신 이것을 이해할 때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 가나 저기 애굽에서 나오는 그 광야 생활하던 일 세대는요 이 하나님의 맥락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전혀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기초해서 맨날 뒤집어졌다 어졌다 집어 졌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적 랜드마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 이 계속 이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 뭐지? 하나님 행하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께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나무 께사역를 하나님 빚어낸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뭐 내가 여기 계속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성도들뿐만 리들뿐만 앞으로 또뭐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때 성도들이 또 더해지고 여러분도 여기 영원히 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포도나무 께는 우리 살 동안만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써 오셨고, 어떤 비전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신 일을 이 관점에서 이해하고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면 이제는 완전히 갈치자 되는 거죠. 갈치자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 단체를 위해서도요, 이 영적... 랜드마크의 표지라고 지금 번역되기도 한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 또 하나 좋은 교훈인데 그다음에 여기 다 보면 가나안에 지독한 가뭄이 닥쳤잖아요 덮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다음 읽어 볼게요. 먼저 불행히도 그는 애굽으로 떠날 때나 거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과는 비참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묻지 않는 게 문제죠 잘 지적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랜드마크를 보면 애굽이 포함이 안 돼요 내가 보는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포함되고요 그것을 좌로우로 행해보라 내가 밟는 걸 주겠다 이렇게 하셨지 애굽이 포함 안 되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어, 개인이건 단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석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렇게 잘못할지 몰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문에 백부 돌이켜 주시고 구석을 경험했다. 이제 그 말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성경 사례들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때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 시대에 늘 구속할 준비를 하신다 실패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끼어들어 실패를 면하게 해주셨을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것은 바로 어, 자신의 실수다. 꼼꼼히 어, 실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히 자신을 조정할 때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하셔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분의 성품에 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옳지 못한 죄를 지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막으실 수 있어요 감동으로 막으실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어떤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막으실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고집해 보세요 아, 가만히 두세요 억지로 다리 부러뜨려서 못하게 안 하신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돌아오는 구속을 과정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더 배우기도 하시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한편 에 여기 나오는데요. 그 이런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될 것더라고요. 사라가 예뻤나봐요. 네. 나이가 80세막 이러는데도막 왕이 탐낼까봐 두려웠을 정도면 대달이 예뻤나봐요. 예. 네.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뭐뭐 뭐 이렇게 60세, 70세 누가 거들 떠보겠어요. 네. 아, 여기 뭐 60세, 70세 되신 분들 무시한 건 아니고. 네. 아, 내 얘기는 왕이 거들 이렇게 뭐 탐낼 정도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거짓말 했거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근데 그 똑같은 거짓말이 이삭 대에도 있는 거 아세요? 안 끊어진 거죠 그리고 야곱 때에는 좀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네. 볼수 있어요 그래서 114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지만 아, 아브라함의 결함은 다시 되풀이 된다. 흥미롭게도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거짓말하며 여기 성경 구절들 있죠. 손자 야곱은 유명한 사기꾼이 된다. 성격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이후 세대에 집요하게 재발할 수 있다. 여기 다른 구절들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 마침내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윗시 경우에도 간음. 근데 이제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 자녀들 사이에서 배다른 자녀들에게 하지만 간음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또 아들들이 자기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속을 경험하되. 한편 얼마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다음 또한 여기 다르게 뭐냐면 체험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114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배웠다.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에게 당신 성품의 일면을 새롭게 보여 주신 것이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우세한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빛나는 승리를 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다. 단지 하나님이 지켜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는 자기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성품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참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때면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오늘날은 이제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은 되죠. 컵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경험적으로 하는 걸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체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루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려면, 영적 리더가 되려면, 우리 삶에서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성품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연결할 수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 리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안 되면 이로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잘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어 이제 창세기 1 5장에 나오는 놀라운 승리를 통해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알았다. 우리가 이삭을 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책에 보면 하나님을 알란가 제목이 그 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뭐 여호와 니시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 쫙 이름은 성품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패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렇게 삶에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 이름이 쫙 나오는데, 한 페이지 저, 아마 가득 찬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을 안다 표시할 때 여러분은 몇 개나 표시할 수 있을지. 우리 그게 하나님 아는 게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다면 어쩌면 하나도 못 표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 용서를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했다면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이제 이 하나가 하나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영적 리더십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적 리더십, 리더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돼야 리더십이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닌 거죠. 이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에 이렇게 함께하는 영적 리더로서 리더 리더 정의님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고요. 가난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름길은 없었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삶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보여준다 영적 리더는 지름길을 취하지 않는다 간단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나눴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야에서 그세 사건 모두 사실은 한마디로 줄이면 지름길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 방법을 스스로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탄에게 굴복하는 길이었어요 세 가지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험한 게 아... 어? 뭐예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한 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다고 랬잖아요 이거요 사탄이 시험한 것과 똑같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지름길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떡으로 배불리라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동원해서 육신적이 떡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임으로 어차피 당신 메시아로 왕으로 오지 않았냐 그 왕대라 그 얘기죠 그걸 군중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배후 사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성격이 똑같아요.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 하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왕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군중들로 통해서만 한줄아세요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해서 하세요.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 당신 드러내라. 그러니까 너희들 때는 항상 때가 되서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이거요. 광해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했던 시험과 똑같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 단호하게 거들하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올라가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종교지도에게 다시 삶을 부활할 거라고 했더니. 그런 소리 마십시오. 예수님 죽게 우리가 놔두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 돌아서 사탄한게서 몰라가라 그랬잖아요. 보시면요 다 똑같은 시험었어요 직접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군중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한 제자를 통해서. 그 핵심이 뭐냐? 지름길을 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반복적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게 올바르게 때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내버려 두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루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지름길은 없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리더는 지름길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아갈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노예를 자녀 삼을 했던 아니다니 네 배에서 나온. 어, 자녀가 그 유업을 입게 될 거다. 그를, 그를 통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하가를 취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몸에서 난 자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도하신 건 달랐죠. 결국 눈물의 씨하셨고요.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결국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그불순정의 대가는 매우 심하게 치러졌죠. 지금까지도 중동 아, 여기 그 115쪽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25년을 더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시지만 인간은 매사를 한시적으로 본다. 두려움에 빠진 문제를 자기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자세만 되어 있다면. 더 많은 리더들이 자기 사무과 조직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어, 또한 이제 결국 믿음을 드러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이미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로 자라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를 향한 더큰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이상이 되게 원하셨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요. 인류 역사상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에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더큰 믿음을 갖기 위해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 이삭을 들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 취할 땅에 가서 번제로. 번제는 뭔지 아시죠? 어 제단을 쌓아 놓고 재물을 죽여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 놓고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어, 드린 것이었죠. 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116쪽에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분명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이냐였다. 대부분의 경우 크리스천 리더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몰라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대로 행할 의사가 없다는데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이 잔해 보이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상해 보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 아브라함은 광적인 우상숭배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자기 아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상하지는 않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명확하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신지 몰랐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한편 요구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은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필요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도 특별해야 했다.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여기 보시면 순종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해준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주셨다. 사실 전부터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뭐지 죽여서 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어, 근데 그 순종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이삭을 받으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하셔서 어. 재물을 받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여호와가 예비하신다는 이름을 붙였다. 그걸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거에 바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배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도 사랑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참 놀라운 일이죠 주저함 없이 순종한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이삭을 한 산이 모리아 산이요 성전 산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 근데 제가 가봤는데 모리아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 성전산까지 거리가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골길에 걸어서 나귀를 끌고 거기에 장작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종들과 함께 정말 빨리 간 거였거든요. 그만큼 순종한 걸볼수 있죠. 믿음으로. 제가 이번에 그 NDCP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그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선교의 목회자들 이렇게 이번에 또 그제 어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이번 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 선교센터 이제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뭔지 좀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누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는 것도, 또세삼스럽게 보는 계기도 됐어요. 나누면서. 제가 다음 주에 앵커회라고 해가지고요 선교 전략 회인데 그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 근데 한국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4년마다한 번씩 KWMA 중심으로 하는데 다음 주간에 그게 있어요 밖에 보시면 포스터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거기 다녀와야 되고요 또 제가 운영 이사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또 같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그어 우리 삼국교의 목회자 기도회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어이 그 아시아 성도서다 관련해서 어떻게 처음 하나님이 하셨고 주셨는지 그걸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과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련해서도 참 중요한 한 부분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저를 이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끌고 한 사람은 무엇보다 돌이켜 주시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어,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임을 알 것인가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책또 테이프를 듣고 돌이키고 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책 십자가 복음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삶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게 하신 거거든요 어, 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 아울러 예배 그 다음에 어, 오늘날 선지자 기도라고 말하는 중보기도를 세트로 인도해가셔서 이끌어 가셨다고. 나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그 어, 교회 회 복세미나라고 그래서 세미나라고 그래서 어 1차를 어, 기, 저기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빌려서 했어요. 어, 양평 쪽인가? 그때는 목회자만 대상으로 했고요. 어 그리고 2차부터는 전체 성도가 함께 참여하도록 그때는 교회 벽세미나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이렇게 정도 마음을 하는 판단이 3층 단진의 상가에서 이제 처음에 임시처서에한몇개 올리게 하셨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서 어보도남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5년째 되는 해에 그 건물 지하 전체를 지었어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이 건물을 지어서 본당하고 성결시다 두 건물 을 지어가지고 10년째 되는 해 7월 첫 주에 여기 입주한 게된 거였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 그 어. 그 분당에서도 어 창립 기념일은 어 부활주일인데 임시처소에 드렸고 그해 7월 첫 주에 원래 그 개학했던 그 정동만 안진 8단지 상가로 입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5년 단위가 아니고 뭐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셔서 그게 배로미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하 전체를 주셔서 몇차 때부터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분당에 있던 그 지하 전체, 어 거기 본당에서 어 교회복 세미나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어... 한 예산은 500만 원 들었고요. 식사는 각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거기서 매식해서 거기 식당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 만들어서 그러면 한번할때 국미로 배 조그만 광고 내고 그럼 예산은 500만 원 들었는데 어, 헌금하면 뭐지? 한 500만 원 정도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채워졌고 그리고 그때 그 본당에 꽉 차면 한 180명 정도 모였는데, 꽉 차도록 그때도 뭐 전국에서 목회자, 뭐 성도들이 모여와서, 하나 참 귀하게 함께 하셨어요. 많은 귀한 일들을. 그래서 출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그 모여 사람도 함께 하시고, 또 예산 들어가는 만큼 다 그만큼 되게 채우시고, 근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래서 목회자 이렇게 기도회 때도 그때 김영식 목사님 그때 그러니까 1차 기도원에서 교회 목사님나라 목회자만 대상으로 할때 그때 김영식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참여하셨거든요 다른 분도 많이 참여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 이렇게 전환돼어 계속 오게 됐거든요 물론 김영식 목사님 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어, 확신을 못 갔다가 나중에 이제 결단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은 모르는데, 성, 우리 선교의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8차부터는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큰 장소를 빌려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장소를 빌려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그렇게 주님이 또렷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알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예산 문제죠. 제가 그 이후로 바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외국 강사들을 초빙해서 서울에 있는 큰 장소들을 빌려서 집회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장소 중에 작은 장소를 빌려서 해도 3,500만 원 든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한 500만 원 들어가면 또 헌금하면 그 정도 나와서 위험 부담 없이 또 하나님 매우 귀하게또 전국에서 와서 함께 하는데 3천0 0만 원은 어디 있어요? 그당시 교회나 성교회나 모르게 몰라도 사실 예산 차워에 쓰고 나면 거의 뭐백만 원이 안 남는 이런 상황이 였을 거예요. 삼천여 억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 올까 하는 거죠 거기에. 넓은 장소에 빌려서 했는데 거기 모였을 때 모인 사람만큼 똑같은 사람들이 오면 그럼뭐 때문에 넓은 장소 빌려서 하라고?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광고하고 그랬더니 그한분 같은 경우는 남편은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아내가 같이 왔는데 교회를 그 아내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여주은 목사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하에 있어도 하나의 님흥만 오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넓은 장소 빌려 가지고 홍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왔거든요. 교회 떠났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분은 저를 정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두 가지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에 보면 세발 레핀데, 세바 레핀데.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극동방송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극동방송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인터뷰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십자가 성령 캄퍼런스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십자가 성령 캄퍼런스 하신다면서요? 왜그 예. 캄퍼런스 뭐 취지가 뭐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어디서 하세요? 그래서 그때 팔차를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서 했거든요. 왜 거기서 했냐면요, 큰 제일 장소 지금은 제일 작은 장소였어요. 세천일 어, 기념관에서 합니다. 강사가 누구세요? 예, 저하고요. 삼물교 선교회 부회장 이길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든줄 아세요? 이말 듣고 누가 오겠나? 여주봉 이길수 인터뷰하는 제 자신도 그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두 가지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뭐와 똑같냐면 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그말 듣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딘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일에 순종 안 하면 이제 주님 따라가기를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징징거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순종했어요, 저요. 홍보해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타락한 게 아니고요 죽을 둥살둥 따라가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순종 안 하면 주님 따라갈 중단하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려면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돼요 매번 새롭게 그래서 이제 했어요 세천년 기념관을 샜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 차고 되었고요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천만 원 헌금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백만 원 헌금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3,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처음에 4,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숫자는요, 숫자는 여기 오던 숫자의 배가 왔어요. 두 배. 그런데도 그 장소에 비하면 뭐 적게 느껴지는 거죠. 꼭 그럴 때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와서 얼마나 왔나 보러 온 거죠. 제 아내는 또 목사님들 왔다고 식사까지 대접해가지고 뭐죠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가면서 수 보고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얼마 안 나왔구만 축복합니다 근데 숫자는 두배 왔어요 근데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도 경기장에서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산 6천만 원 들어야 돼요. 그 전에 8차가 끝나고 9차 전인 거예요. 광주에서 매년 1월에 그영원함 십자가 성령 캠퍼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적십사 수련을 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루 같은 난저 있는 주제는 기억이 안 나요. 이기스 목사님이 이제 광주니까 가능한 이기스 목사님 많이 이렇게 세워서 섬기도록 하시는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의 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죠. 전국 한파에서 제가 다섯 번 하고 되게 이기스 목사님 두번 하잖아요. 근데 그분 거의 많이 더. 새우 광주 가니까 그때는 뭐 그분 설교할 때 제가 이제 거기 앉아 있기도 했죠. 대부분 지금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는데, 그분 설교할 때 앉아 있는데요. 그 강단에 강당에 성령이 강력하게 마시더라고요. 설교 들을 때 강력하게 임하신 적도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이죠.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의 한두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 랜드마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임하셔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찍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뭐지 1 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없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걸 딱 선명히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3년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목회자들이 한 번이라도 십자가 복음 듣게 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정해진 거였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 제가 할게요, 주님. 왜 3년인지 몰랐다니까요 뭐이상한 생각까지 다 들고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점점 커지면 2단 시비가 붙는다는데 주변 어떤 사람들 와서 막 그런 사람한이있어서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국 모이나 국한 생각하지 국한고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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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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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년 후 컨퍼런스를 여기서 하게 될 것은 아무도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3년 근데 그 9차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 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막 때로는 수십 명씩 오기 시작하고요 필리핀 전역으로 이렇게 막 사회가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전체를 담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구차부터 우리나라 뭐지? 어느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우리 캠랜인 설교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막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그걸 계획한 게 아닌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로 와서 설교를 듣고 화염몸에 오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린 전혀 그걸 예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시작했고요. 지금도 만나 보면 그때 역도 경계에서 갈때 와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지금도 만나요. 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게 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안 보이지만 순종하면. 우리의 상,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아시아 선교사인데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구차부터 목회자로 오기 시작하고 막 사이가 확대되기 시작해서 필리핀 전체를 담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모이는 팀들 중에 이제 그래서 그때요 선교에 이런 가치관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막 신청을 받을 때. 같이 연합하겠다고 하는 필리핀의 교회 숫자가 150개, 막 200개 되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리더들을 세워서 머리같이 묶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차에 우리가 필리핀. 그 아시아 섬에서 부지가 있는 그 지역이 바다한 지역이 그지에 가까운데 거기에 이 리더들이 모이고 그 리더가 있는 그 팀들이 모여지고 그 그때 리더격으로 섬기던 교회의 성도가 그 시의 시청에 매우 높은 고위직 관하고 그러면서 부지가 났는데 그 시장이 소유했던 부지였어요. 그때는 쓰레기 매립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입한대로 매립된 쓰레기 어딘 대부분은 다퍼스 다른데로 옮기고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거기 가시면 조금 떨어진 거기에 얼마 안 떨어진 바로 뒤쪽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십자가탑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같은 현충원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뭔지만 필리핀 대통령 일일 한 차례 여기 와요. 연중일에 그 나라 연중일에. 그리고 그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고. 근데 그때 또 우리 성교사님 중, 한국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지역에 섬겼는데 성격은 좀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그러긴 해도요. 그때 하여튼 은사가 뭐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이신다 그러면서 뭐 예언의 은사가 부분에 부어져 가지고 십자가 같은 거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토대가 돼가요 전국으로 십자가 보고 파악 막 퍼져나가는 환상이 보인다 고 그러고 막 그리고 그때 이미 그 마닐라만에 다리가 놓여가지고 마닐라 쪽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게 환상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환상을 저는 거의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런 걸 떠나서 단순히 목회자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아니고, 뭐 선교사 한 사람이 무슨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고 제 눈에.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성교연합하던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도들이 사람이안 변하니까, 하루는 불러다 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다 가르쳤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저 군성교 갑니다. 그리고 딱 교회를 폐쇄하고 군성교 가신 분이 계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하 15사단 그때 포병부대로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배당은 있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거미줄 다막쳐있는 거기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거 다 청소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예배당이 좁아 가지고 이제 좁은 거라 그랬겠죠. 좁아 가지고 사모님은요 밖에 서서 예배드리고요. 비온날 우산 쓰고 예배드리고. 그걸 보고 부대장님이 식당을 이렇게 좁아가지고 넓은 대로 지어서 가면서 그 전에 식당으로 쓰던 건물을 예배당으로 바꿔 쓰라고 주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은 이 예배당보다는 더 넓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두 번째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듣는 순간 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어?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간단한 얘기였죠 요게 보여서 제가 그때 주일날 저녁에 그때 는저 정도에 내가 설교했는데 오래됐죠. 설교하고 그때 모였던성들과 함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일하시면 이게 맞는지 같이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거기 함께 할지 분별해 보자. 이렇게 모였어요.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그때 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저문이 하나님이 뭐 주신 감동이라 나는데 제가 보기엔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과대망장증 환자들, 국가의 미래가 어떻고 뭐 등등등 뭐 국가의 운명이 어떻고 한 가지 말은 분명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군성교리인도 한것은 명확했어요. 의심할 날이 가 없이. 여러분 그래서 군성교회가 시작되고 나중에 청년성교회가 시작되고 오늘 이기게된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어? 이거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이요 그게 개결해서 전군을 거의 섬기고 있고 YMC 150개 대학 간사사고 있고 전국 아로드 샷군단다 섬기고 있고 2 플러스 2 생긴 거고 이게 잘 되면 그때 주셨던 국가 이거요 전혀 빈말이 아닌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엄청난 일,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어? 주님 일 하시는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아 선교수님 다시 돌아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주님 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였어요 어떤 분은 처음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일로 아르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주님 잘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아버지의 내일이라는 인식이 DNA 속에 있잖아요. 그 들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셨다고. 근데 그때 여건이 안 됐다고 하루는 부모가 내 사무실 찾아왔더라고요. 1층에 목욕실 있을 때. 그래서 봉투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열어보니까 1억짜리 현금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귀찮게서 해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고 봉투 하나 주고 는데1만원 들어있고. 그런 헌금들이 모아지고, 3년 동안 십자가 성령 간파른살때한 번도 부족한 점이 없어서 남아 있던 모아져서 부지 구입되고요. 그리고 택지로 바꾼 시후에 통과했고요. 부대병서 없고요. 그리고 보여지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여학연수 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여기 세미나, 컨퍼런스,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수회들 전국 집회, 심지어 신학교 전체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재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단됐었는데, 그 돈이 있는 바람에 여기 성계 본관 세워졌고요. 학교 부지 사는데 씨앗을 들어고요 지금 다 갚아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거기 움직이 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달이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하루하다 빨리 그 완성한다고 실시설계까지 다 계획 다 나왔고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올해 내 착공하겠다고 지난번에 현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고속도로 그 근처까지 나 있고요 공항에 들어온 다니그 지역이 완전히 천지개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셨던 그 계획 들다 하나씩 지금 이러가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뭐부터 시작했냐면 주님이 서울의 넓은 장소 빌려서라고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무리로 걷는 것 같았어요 징징거리면서 발을 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따라가는 거 중단하니까요 그렇게나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그건 분명했어요 아무리 뭐해도 그냥 하나님 따라 그냥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전혀 생각지 않게 정말 필리핀이 열려가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놀라움게 일어나고 교회는 교회 들어 것 때문에 성장해지고 아시아 성교센터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3년에 는그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아무도 꿈꾸도 못든 못하든. 이 장소로 예비해서 바로 하루도 차이 없이, 차질 없이 바로 다음 컨런스는이 건물이 완성돼서 여기에서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수용 못하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뭐 비교 자체가 안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이렇게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자라나야 되죠. 리더들은 그리고를 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 이 일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한 민족의 족장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존재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는 것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예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로 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로 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버시라 청함을 받았나니 믿음 순종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절대 완벽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실수를 범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기로 뜻을 정하셨다. 그에게 리더십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하트가 중요합니다. 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다 o w How d 도 항상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최고의 리더십 세미나에 두루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자신을 리더로 빚으시도록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식으로 하나님은 성품부터 빚으신다. 이이 장의 주제가 전체가 그거잖아요. 성품부터 빚으신다. 자 우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저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리더를 지명하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리더를 지명하신다. 사람이 리더십 직위에 자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리더십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데 이제 뭐 하시느냐? 성품을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 리더십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죠. 성품 빚어가시는 거죠. 여기 보면 리더십은 성품의 예, 리더. 또 리더십 개발은 성품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더십은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리더십 개발의 최우선 진리는 하나님의 지명이 언제나 성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성품이 훌륭할수록 큰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은 성품이 훌륭한다니까 아,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 이거 아닙니다. 물론 나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정직한 심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할 때 순종하며 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또 다른 사람 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에 이러한 전반 얘기를 말하는 거죠 정책반신령인 테그레터를 포함하면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품 말하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리더라면. 우선 내면의 훌륭한 성품부터 빚으신다. 영적 리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뜻 깊은 사명을 감당할수록 성품부터 빚으시는 것이다. 제가 이런 걸 볼수록 하나님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옳은 올게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면 제가 그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최유라 그 지금 전수는데그 자매가 그 2년 단기 선교 간다고 우리 침례교단 또 단기 선교 파송을 받아서 훈련, 훈련 받을 때 훈련 마치고 훈련 원장이 평가서를 보내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그 최유라 전사를 위한 거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더라고요 내용 그거였어요 주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주님께 순종하자는 중심 다 귀하다는 거죠. 근데 실전이 약하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같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도 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냐면요 자세를 훈련하고 있거든요 자세를, 태도를, 성품을 근데 그분들은 뭘 주로 보았냐면 방법을 본 거죠 원래 많은 곳에서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달라요, 둘이 방법을 훈련해요 근데 최유라 전사 보세요 자세나 태도나 관계가 올바르게 있으니까 가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올바르안돼 있고 성품이 올바르안돼 있는데 방법이 껍데기입니다 쓸모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n c p p 하는데 참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픈했어요 이번에 몇 분이 더 추가를 했어요 이미. 그분이 한 분도 자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냐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집중적으로 자세를 다루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 주변에서 많이 변했다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스탭들 하면 좋은데 이게 같이 전부 다못 가니까 지금 그게 다 아쉽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매우 저는 올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케. 이게 옳은 거죠. 여러분 세미나 보세요. 대부분 방법 다룹니다. 어떻게 교회 성장할지 방법,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할지 방법, 자세를 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내 책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세요. 관계를 믿으신다고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성품을 빚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간단간단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요한 요소는 제가 간단히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지금 살펴볼게요. 하나는 성품 개발은 아주 느리고 아픈 과정일 수 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께 그 과정을 마칠 권한을 내드린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피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오한 기쁨도 말 것이다. 맛볼 것이다. 또 성품 개발에는 시간이 걸린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름길은 없다. 어떨 때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다루세요. 안 비쳐지면요. 또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또 다루세요. 직면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에 합당한 성품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믿음과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 중요한 요소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위기를 통해 성품을 빚으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통로가 크게 두개 있어요. 이 책에는 지금 하나만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 나오지만 그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빚으세요. 하나님께서를 빚으신데 때로는 반복적으로 빚으신다고요. 시간이 걸리게 우리 성품을 빚어가신다고요. 뭘 통해 빚으신다고요? 관계와 성품. 아 죄송합니다 왜? 관계와 환경.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눴을 뿐입니다. 일상적인 환경과 위기. 그러니까 관계와 환경인데 그 환경을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죠 일상적인 환경과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훈련 과정에서가 아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일의 사건들을 사용하여 리더를 빚으신다 매일의 사건 아까 말했는데 또한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대개 그런 사건은 본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즉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기 쉽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부분 성품 개발은 하나님이 리더를 실수해서 구속하실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해로운 방향으로 나갈 때 막는 대신 그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구속해 주신다. 구속의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운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잘 아는 리더다 하나님은 인생 경험을 통해 리더에게 자신의 실상을 가르쳐 주신다 현명한 리더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기회를 드린다 길고 고된 주님의 리더십 개발 과정에 자신을 바칠 용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그러니까 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 빚어가신다. 성품을 하나님 맡기신 일이 클수록 더 많이 빚으신다. 지름길은 없다.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빚어가시는 통로들 또 어떻게 주님, 우리가 빨리 더 빚어지면서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믿음과 순종,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지름에서 하시죠 매우 중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리더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리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김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위해 빚어지는 주님 마음껏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주와 함께하는 자리로 더 세워지며 빚어지며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분한 한 분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